안녕하세요, 피터 라이덴입니다. 네. 이제 파워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할 때 알아야 될 이제 용어들,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걸 다뤄보는 이제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노멀라이즈 파워, NP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IF랑 TSS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이두 가지, 이세 가지 컨셉들만 알면은 이제 지구력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들 세 개는 좀 깊게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용어, 그, 텀 중에서, 뭐, CTL도 있고, 뭐, ATL도 있고, TS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좀더 매크로스럽게, 좀더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주당 TSS를 얼마 정도 쌓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에 갈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레벨에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주당 TSS를 얼마 정도로 훈련을 하면 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의 장점은 세세한 거를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시고 한 주를 이제 한 블럭으로 봐서 이 주에는 얼마만큼 훈련을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어제 좀 쉬었어도 오늘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매크로스럽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초보들, 카테고리 한5 정도에 속하는 라이더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간 라이딩 시간을 한 3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타는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TSS로 말씀을 드리면 한 200에서 400 정도, 한 주에 TSS가 그 정도 쌓이는 정도의 라이딩을 하시면은 요 정도까지는 갈수 있고요. FTP로 보면은 한 2점대, 한 3점 초반, 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자전거를 시작하고 좀 이제 널널하게 타시는 분들, 재밌게 타시는 그런 시기의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일리지를 많이 타시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좀 여기저기 쏘다니다 보면은 마일리지가 많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파워가 늘기도 하고요. 체력도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타시면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파워를 보고 트레이닝을 하시겠다 하면은 한 주당 한 200에서 뭐 300대 정도를 쌓는 정도로 이렇게 널널하게 타시면은, 요 정도, 한 2점대 정도를 가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또 이제 점, 몇, 와트 퍼 킬로 이런 거는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50kg인 사람이 2점대 가는 거랑 100kg인 사람이 2점대 가는 거는 그 난이도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 정도 카테고리면은 요 정도다라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중수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한 카테고리 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당 한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의 라이딩 TSS로 따지면은 한 400에서 한550 정도를 쌓아주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도의 이제 투자는 해주셔야 이 정도 카테고리 4 정도까지는 올라오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3점대에서 뭐 3점 중반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어디다 모임 나가서도 따라갈 정도는 되고 뭐 동네에서는 조금 탄다, 아뭐 보통 사람이 봤을 때아이 사람 진짜 잘 탄다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죠. 또 이제 쏘다니면서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을 시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파워 트레이닝으로 넘어가기에 이제 최적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SST라든지 이런 식의 파워 트레이닝을 병행해 준다면은 바로 뭐 카테고리 3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TSS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몸 컨디션도 확인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주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좀더 올라가서 한 카테고리 3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면은 주당 라이딩 시간이 한 9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는 이제 뽑아주셔야 됩니다. 뭐 매일 한 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뽑아주시면서 TSS로 치면은 한 450에서 한650 정도까지는 쌓아줘야 요 정도까지 올라오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동네 세그먼트 같은 거, 콤 같은 거좀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겠고요. FTP를 보면은 한 3점 후반에서 뭐 4점, 뭐 4점 초중반 정도, 그 정도 되는 라이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스트럭처를 갖춰가지고, 요날은 이 훈련을 했으니까 다음날은 요 훈련. 이런 식으로 갖춰서, 이날은 휴식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갖춰가면서 트레이닝을 할 때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주당 TSS 뭐한 500에서 600 정도씩 쌓으면서 꾸준히 타시면은 한요 정도 카테고리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상은 뭐 어디 동네 대회나 어디 대회 나가면 상위권 정도로 피니쉬를 할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카테고리 1, 2. 그러니까 1이면은 거의 준 프로입니다. 뭐, 프로만큼의 실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컨디션 조절들 뭐 잘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정도 좀 레벨이 2까지 하면은, 2 정도면 거의 동호인 탑급이죠, 거의. 이 정도가 되면은, 주당 라이딩 시간으로 따지면 한 14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또 이제 이거를 얼마나 꽉꽉 채워서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보다 훨씬 작게 타셔도 2레벨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TSS 기준으로는 한 750에서 한1000 정도까지도 쌓아주는 정도의 라이더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FTP로 따지면은 뭐 기본적으로 4점은 되고요. 뭐 5점까지도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라이더들이라고 할수 있고, TSS는 보통 이제 몸 유지할 때도 한700 정도 쌓아주시고, 대회를 앞두고는 1000, 뭐 전지훈련 이런 데 가면은 이제 1500까지도 쌓는 라이더들도 봤습니다만, 그건 또 이제 얼마나 내 몸이 버틸 수 있느냐, 회복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가고 싶다 하면은 TSS를 한 700에서 1000까지는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또그 정도를 타는 분들은 TSS 이만큼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레벨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 본인 특성에 따른 훈련도 하게 되고요. 뭐 내가 클라이머라면 클라이머 쪽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프린터라면은 스프린트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따로 찾아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휴식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고강도 훈련 외에도 존 1이나 2, 이렇게 베이스 체력을 쌓는 막 3시간, 4시간씩 타는데 뭐 FTP에 뭐 60%, 뭐 70%, 뭐요 정도로 타는, 길게 꾸준히 해서 이제 베이스 체력을 쌓는 이런 식의 훈련도 해주셔야 되고요. 솔직히 이 구간에 속하는 라이더들은 아마 이거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이미 다 아실 거고, 이미 내 컨디션 조절하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우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쪽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사람마다 이제 타고난 것도 다르고요. 먹는 영양적인 면도 다르고, 그다음에 휴식하는 거라든지 뭐 피로도, 뭐 직업에서 오는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또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이드가 절대적인 면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아직 내 실력이 지금 2.0 정도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로 탄다고 치죠. 2시간씩. 이 정도까지 시간을 내서 내가 탈수 있는데, 내 목표가 올해 안에 3.5가 되는 거다 라고 치면은, 똑같이 6시간을 내서 라이딩을 한더라도 지금보다 강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한 번에 TSS를 한150 정도 쌓아서 세번 타면은 450이죠. 그 정도를 이제 쌓을 정도의 강도를 타시면은 원하시는 목표에 근접하게 올라올 수 있다. 혹은 세 번을 타더라도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이제 2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좀더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얻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벌크로 이제 주당으로 쪼개서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파워 트레이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파워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몸을 올린다고 이제 강도를 올린다든지 라이딩 시간을 늘리면은 회복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부상의 위험도 있고,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더 이상 효율적으로 훈련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상태라든지 피로도 이런 거를 수치화를 해주는 게뭐 ATL이라든지 CTL이라든지 뭐 TSB 이런 식으로 나오는 텀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은근히 이제 이 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은 이제 TSS만 가지고 좀더 쉽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피트니스 차트 이런 거를 이제 잘안 보고요. 그냥 주당 TSS 정도로만 해서, 요 정도 주에 일주일에 700 정도 쌓으면 내 몸이 어떻구나 정도가 이제 감이 와서, 그냥 그렇게 이제 저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즐겨 쓰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당 TSS로 파워 트레이닝에서 몸을 관리하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또 다음 시간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